안녕하십니까, 엄솔입니다. 자, 공무원분들과 현장 방문 거의 뭐 초입 부분 들어오자마자 이제 당첨. 자, 보십시오. 저기 배관 제일 아랫부분 보면 도로 포장한 시멘트, 그리고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축대를 만들어서 메꾼 거죠. 여기 제가 어릴 때는 그냥 골짜기였습니다. 하지만 지금은 뭐 이해합니다. 임업인들 뭐 연못 하나 만드는 거 로망 아닙니까? 자, 여기도 보시면 이미 뭐 폐기물, 자, 이렇게 연못을 만들고 싶어서 골짜기에 폐기물을 쌓고, 불법이죠. 산에 이렇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어디를 이렇게 해도 안 됩니다, 여러분. 폐기물 이렇게 묻으면 안 돼요. 새 집들도 집을 짓기 전에 바닥에 폐공구리를 묻으면, 증거가 확실하면 집이 뜯기는데, 아우, 이 뭡니까 이거. 자,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또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겠죠. 왜? 더 골짜기니까. 이 사람이 자기 산을 올라가는 길, 기존의 임도, 산판도로까지 점령해가면서 두 군데나 막은 이유. 자, 점점 흥미진진해지고 있죠. 자, 이런 건 이제 벌금이 얼마 나오는지, 민원이 들어갔을 때 어떻게 대처하는지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다 함께 지켜보며 많은 응원 바랍니다. 환경과 여성 공무원님들 두 분 나오셨는데 진짜 적극적으로 너무 잘해 주십니다. 감사합니다.